저희들 민간협의회위원이 총 10명이었습니다. 10명 중에 정부청 위원이 2명이었고요. 그리고 전문가들이 5명, 그리고 시민단체와 주민에서 3명인데 정부위원과 전문가위원을 빼고 지금 다 참석을 하셨다라고 보면 되고요. 저는 경주환경운동연합의 사무국장 이상홍입니다. 연남면 발전협의회 회장 박희순입니다. 예, 네, 양남면 새마을협의회 회장 이재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러면 예, 그러면 곧바로 저희들 준비한 입장문을 되게 취약해서 박희순 회장님께서 짧게 낭독을 좀 하고 기자님들의 뭐 질문을 받고 추가적으로 저희들 의견을 좀 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간단하게 조금 읽겠습니다. 예. 건강영향조사 결과 우리 월성원전 주변의 주민암 발생 증가 및 건강위험 요인이 조금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나 언론에서는 암 발생이 낮다는 잘못된 보도를 하여 이를 바로잡고 정부의 주민건강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마련했습니다. 예, 환경부의 보도자료에 근거한 기사는 명백히 오보입니다. 환경부가 통계의 근거로 삼은 세계읍면 월성원전 반경 20km 지역으로 원전 주변 지역이 아닙니다. 최대 반경 10km 이내의 인구 집단을 원전 주변으로 설정해야 이번 조사의 목적에 부합합니다. 3인위원을 비롯해 민간협의회 위원들은 거리별 통계를 연구팀에 지속 요구해 왔습니다. 연구팀은 거리별 통계를 작성했으나 통계에 전국 평균을 적용하지 않고 인근 지역 평균을 적용했습니다. 이 때문에 월성원전 주변의 암 발생을 전국과 비교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조사가 왜곡됐습니다. 최종 보고서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추론하면 월성원전 주변 암 발생률은 전국 평균보다 대략 13%가 높습니다. 또한 아래표 2를 보면 주민들의 체내 삼중수소 농도가 높을수록 임상수치가 후퇴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삼중수소 농도가 100배크를 이상인 주민은 모든 임상수치가 가장 높거나 가장 낮게 나타나 삼중수소의 임상 영향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소변 요오도의 경우 기준치의 3배를 나타내고 있고 이는 갑상선 질환 발생률의 7배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반경 5km 주민 34명의 염색체 조사에서 16명이 평생 250mg 이상 피폭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최종 보고서는 주민 34명 중 대조군으로 포함된 삼중수소 미검출 6명 중 3명의 염색체도 250mg 이상 피폭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방사성 피폭과 염색체 이상은 관련이 없다는 잘못된 결론을 내렸습니다. 아래 그림 1을 보면 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한 22년 월성원전의 대기 중 삼중수소 배출이 가장 낮은 기간에 해당합니다. 이 시기에 실시한 소변검사만으로 근거로 염색체 이상이 발견된 3명에서 삼중수소가 검출되지 않았다고 이와 같이 결론 내리는 것은 잘못입니다. 반경 5km 주민들은 전 생애에 걸쳐 월성원전의 방사성 영향권에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염색체 이상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합니다. 월성원전에서 가까울수록 또 오래 살수록 집에 오래 머무를수록 체내 삼중수소 수치는 높고 건강에 나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건강영향조사에 참여한 3인위원은 위 내용에 근거하여 정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환경부는 월성원전 주변의 암 발생이 전국 평균보다 낮다는 입장을 철회하고
암 발생률이 높은 데 근거하여 주민 건강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주민 염색체 이상에 대한 추가적인 건강 영향 평가가 필요합니다. 주민들의 불안 우울증 해소를 위한 건강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삼중수소 피폭이 높은 최인접 지역에 대한 적극적인 개별 이주 대책이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뭐 저희들 입장문을 취합해서 대표님 회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고요. 혹시 제일 끝에 회장님 뭐 추가적으로 드릴 말씀이 있으신가요? 있으면 한마디 하시고. 네. 선생님 되나요? 예. 하시고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번 조사 결과도 결과지만 사실 우리가 뭘 모르고 산다는 게 상당히 위험합니다. 미지의 세계가 위험하고요. 유령의 집에 가면 위험, 겁을 많이 먹고 들어가는 이유가 뭐가 어디서 뭐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이게 겁이 나는 겁니다. 우리 주민들 역시 내용에도 있지만 우울증이 높고 이런 이유가 뭐 때문에 내가 이렇게 몸이 불편하고 암이 걸리고 근처가 위험한지 모르기 때문에 정말 불안하고 우울한 겁니다. 이번 조사에서도 염색체 관련해서 주민의 절반 정도가 이상이 있는 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염색 조사할 때는 저희들이 삼중수소 영향이 있지 않을까 해서 34명을 조사할 때 28명이 50베크렐 이상인가 높게 나온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고요. 그 다음에 그 대조군으로 해가지고 6명, 전혀 검출되지 않은 6명을 같이 검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양쪽 다 약 절반에 해당되는 염색체 이상이 나온 거예요. 심지어 높게 나오신 분들은 약 한 650mg, 쉽게 이야기하면 그 히로시마야 나가사키 그 핵 분진 맞은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그러한 몸에 이상이 나타났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게 삼중수 때문에 그런 건지 방사능 때문에 그런 건지 모르겠다라고 하는데 앞번에 설명할 때 제가 물어봤습니다. 이게 도대체 전국에 딴 데도 다 이러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지역의 특성으로 이렇게 염색기가 깨진 사람이 절반 가까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게 도대체 뭐 때문에 그런 건지 원인을 밝혀주는 게 환경부나 정부가 해야 될 일이고 그 원인이 나와야 저희들이 불안하지 않은 거죠. 모르니까 알면 그걸 안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뭐 예를 들어서 다시마가 해놓으니까 먹지 말아라. 온전히 해놓으니까 근처에 가지 말아라. 뭐 명확하게 어떠한 근거들을 제시해줘야 저희들이 그걸 하지 않음으로 해서 내 건강을 지킬 수가 있는데 지금 미지의 세계에 저희들을 던져놓고 주민들을 대상으로 이게 뭐 쉽게 이야기하면 뭐라 합니까? 몰모터처럼 생체 실험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명확하게 이것이 해놓으니까 이런 것들 하지 말아라 라고 하기 위해서라도 영양조사를 좀 더 정밀하게 전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환경부가 조사하고 정부가 조사해서 그러한 문제점을 밝혀서 저희들한테 명확하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방금 염색체 이상 말씀하셨는데 저희들도 뭐 의학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이렇게 단언하기 되게 힘든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 2011년도에 후쿠시마에 한 일주일간 조사를 다녀왔었고요. 그것이 되게 여러가지 그 이후에 건강 염려가 많이 되어서 원자력 의학원에서 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저도 혈액 유전자 검사를 했었는데 그 당시에 제 기억에 저는 세포가 2개 정도가 깨졌던 것으로 기억이 나요. 1000개 중에. 근데 그거는 이제 방사선양으로 보기는 힘들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이제 그 의사 선생님의 이쪽에서 보통 이제 뭐 정상으로 나오거나 한두 개 이렇게 깨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요번에 이제 연구를 맡은 팀에서는 염색체 5개 이상 깨져야지, 6개 이상 깨져야지 이제 그때부터 피폭으로 해서 250 그 밀리그레이를 적용을 했어요. 그러면 나머지 분들은 괜찮으냐? 사실 지금 피폭이 안 됐다라고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이제 한 34명 중에 18명 같은 경우에도 평균 세포가 3.3개 깨진 것으로 지금 자료에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렇게 건강한 상태는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제 경험상 그렇다는 겁니다. 다만 이제 그때 그
연구진들이 자기들 분석 방법으로는 6개 이상 깨진 것부터 그 통계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적용을 한다라고 한 것 같아요. 예, 이제 저희들 기자회견 뭐 짧게 이렇게 좀 준비한 거라서 혹시 기자님들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뭐 질의방법 심판회하게 서로 좀 얘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하고 싶어요. 환경부에서 사용한 약간의 공포를 통으로 묶어서 원전 인근 지역이라고 지칭하면서 암발생률이 낮다라고 발표를 한 것은 뭐 의도를 했건 의도를 하지 않았건 결과적으로 인근 주민들의 건강 영향에 대한 조작이다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줄기차게 그립을 통계를 요구를 해왔었고 어쨌든 약간 부족함들은 있지만 그립을 통계 결과로 봤을 때 반경 10km 이내와 10km에서 20km 사이의 주민들의 암발생이 흑격한 차이가 난다라는 부분들이 통계적으로 중요할 것 같고 또 반경 10km 이내만 보더라도 지금 최종 보고서에 명확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여러 데이터를 비교했을 때 전국 평균보다 한 14% 정도는 많은 것으로 그렇게 추정이 되는 수치가 나왔기 때문에 환경부가 더 이상 좀 이러한 사실들을 외면하지 말고 주민들 건강 대책을 적극적으로 수립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질문이 없으시면 제가 또 이야기 한번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재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지역 주민들은 모르니까 불안하거든요. 불안하니까 그 우울증 증세를 갖다가 나타나는데 이번 설문조사에서 62.8%인가? 예, 중한 우울증. 지역에 10명이 한 6명에서 7명 가까이가 중한 우울증을 앓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봤을 적에는 그쪽 지역에 있는 주민들한테 정확한 정보와 정확한 소통이 있으면은 이런 그게 불안하는 게 좀 덜하지 않겠나 싶고 이런 불안함을 갖다가 어떻게 해결을 못하니까 여기서 개별 이주를 원하는 사람들이 한 70% 가까이 되죠. 그 정도로 이렇게 개별 이주나 나가서 살고 싶다는 이런 그게 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지역민들의 선택권을 좀 줬으면 좋겠습니다. 어디에서 내가 나가서 살 수 있고 불안하니까 나가서 살 수 있도록 이래 해주는 우리 지역민들한테도 좀 민주주의 국가에서 다 받을 수 있는 선택권이라는 게 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선택권을 갖다가 왜 우리가 정부에 줄라 하나 하면은 이 원자력 근처에 살다 보니까 우리가 마음대로 이사도 못해요. 들어오는 사람이 없으니까. 내 재산권이 판매가 안 되니까 이렇게 뭐 그냥 잡혀가 있다 보니까 이렇게 하는데 우리 지역민들이 참 불안하지 않고 안전하고 또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환경부의 결과 발표가 진짜 문제가 많다라는 게 방금 말씀하신 이주 문제에서 드러났는데요. 그날 그 6월 8일 날 설명회장에 오신 기자님들은 이 부분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그 당시에 연구팀에서 발표하기로 이 지역 주민들 설문조사를 하니까 60몇 프로였죠? 68%? 예. 68% 주민들이 이주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왔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깜짝 놀랐죠, 저희들이. 그래서 이제 그것도 저희들이 지금 정정해서 저희들 보조자료에 들어가 있는데 왜 그렇게 환경부에서 발표를 했는가 보니 여기에 보니까 개별 이주와 관련해서 5점 척도로 조사를 했어요. 개별 이주에 대한 지지 정도인데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뭐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라는 이주가 필요하다라는 의미고 그 다음에 전혀 아니다와 아니다는 뭐 이주는 크게 필요치 않다라는 의미로 읽으면 되는데 문제는 이것을 분류를 하면서 그 당시 발표를 하면서 보통이다가 47.9%입니다. 근데 이 보통을 이주 반대에 통합해서 발표를 했던 거예요. 더 재미난 것은 이 보고서에는 이 보통이다를 이주 찬성으로 분류를 해가지고 이 보고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주 찬성이 68%가 되어 있습니다. 발표와 보고서가 달라요. 다른 이유는 보통을 여기서는 이주 찬성에 포함시켰고 그날 주민 설명회 할 때는 이주 반대에 포함시켰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통이다를 빼고
분류한 통계치를 지금 저희 자료에는 넣어놓은 것이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1600명에 달하는 주민들을 조사를 했습니다. 광범위하게 조사를 한 것이죠. 왜 이것도 거리별로 통계를 안 했는지 저희들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실질적으로 주민 이주를 원하시는 분들은 멀어봤자 한 반경 3km 이내 원전에 인접해 있는 주민들일 텐데 그분들이 이주에 대해서 어떤 고민과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될 거잖아요. 그런데 전체 영남면 1600명을 조사를 해서 그 데이터만 넣어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주민들이 우울해하고 불안해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다고 한 60% 이상 나왔는데 이것도 1600명에 대한 평균치예요. 사실상 원전 거리별 통계를 작성을 해서 거리별로 주민들이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그러한 통계를 작성해 줘야 되는데 지난 1년 동안 조사를 해놓고 왜 이런 발표를 했는지 저희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이런 부분들을 참고를 해서 다시 한번 데이터 분석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고 환경부에서 못하면 자료를 저희한테 달라라는 거예요. 그럼 저희들이 진짜 주민들의 처한 여러 가지 상황들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끔 좀 다시 달리 통계 분석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당히 지금 이 자료가 문제가 많다. 환경부가 그날 주민 설명회 하고 지금 최종 보고서에는 이 데이터는 상당히 문제가 데이터보다는 데이터를 분류하고 통계는 방식에 문제가 많다라고 저희도 봅니다. 저 이 페이지에 그 빅데이터 추론하신 부분이요. 그 부분 설명 한 번만 좀 해주세요. 반경 10km, 10에서 20km 아 예예. 하신 거. 예예. 저희들의 일관된 주장은 두 가지예요. 환경부의 거리별로 데이터 통계를 뽑아달라고 얘기를 했었고 연구팀이 그 작업을 했습니다. 또 그렇게 하겠다라고 저희들한테 이야기를 한 것이고 근데 최종적으로 환경부가 발표한 것은 양양부 간포를 묶어가지고 발표를 한 것이죠. 근데 양양부 간포를 묶게 되면은 반경 20km까지 포함되는 주민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반경 20km까지 포함하는 주민구는 인근 주민으로 볼 수가 없고 변별력이 없다. 그래서 이제 환경부에서 연구팀에서 한 것 중에 보면은 거리별 통계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10km 반경 통계를 저희들이 활용을 한 것인데 문제는 10km 반경을 하면서 비교 데이터를 전국 평균이랑 비교하지 않고 반경 20km 내에 있는 주민들과 대조군으로 설정한 영동 주민들을 합쳐가지고 그 인구 내에서 발생한 암 발생량을 기준으로 해서 비교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전국 비교라 힘든데 저희들이 이걸 어떻게 유출을 했느냐라고 하면은 환경부에서 발표한 자료 남녀를 분리해서 양양양북 간포를 발표를 했잖아요. 그것을 통합해서 평균을 내면은 한 14% 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와요. 그 14%가 낮으니까 0.86이죠. 전국 평균보다 양양양북 간포의 암 발생률이 발생률이 0.86이라는 거예요. 맞죠? 0.86이고 그런데 지금 현재 그 거리별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그 거리별 데이터 평균 통원하면 1이잖아요. 반경 20km 내의 주민들과 영덕군까지 포함한 그 반경은 20km 좀 되죠. 영덕은 거기를 포함한 전체 암 발생량은 1일 거잖아요. 1. 평균 1. 그것과 비교해서 반경 10km 이내가 1.31배가 많다라는 거잖아요. 31%. 그러니까 이 수치와 환경부가 작성한 양양법 간포가 겨우 약 한 반경 20km를 포함하니까 이 0.86을 곱하면은 전국 대비한 반경 10km 이내에 암 발생률을 대충 추론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했을 때 13% 1.13이 많은 것으로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수치가 되게 정확하진 않은데 대략적으로 하면 이렇게 수렴이 될 것 같아요.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환경부가 이야기한 14% 낮다는 것과 저희들이 추론한 13% 많다라는 것은 극과 극이죠. 이 부분을 저희들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어쨌든 환경부는 월성원전 주변 지역의 암 발생이 낮다는데 포커스를 맞춘 거죠. 사실 수치는 크게 의미가 없죠. 낮다라는 워딩이 언론 보도에 다 나간 거죠. 근데 저희들이 추론을 해보니까 낮은 게 아니라 오히려 높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반경 20km랑 비교를 하면은 극명하게 높은 것이고요. 그 반경 20km가 20km 이내에 말씀하신 건가요?
반경 10에서 20km, 10에서 20km. 예. 이제 반경 10km의 데이터와 반경 10에서 20km 그 사이의 데이터를 비교를 하면은 어마어마하게 지금 차이가 많이 나죠. 지금 표에서 보시면 그 10에서 20km를 위암의 경우에는 이제 평균으로 봤을 때 지역 평균으로 봤을 때 28%가 낮은 걸로 되어 있고요. 10km 이내는 54%가 높은 걸로 되어 있어요. 유의미하게 나왔습니다. 여기에 관한 위암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게 10km 이후에 있는 10km에서 20km, 쉽게 이야기하면 양북 강포의 대다수를 포함하는 그쪽 지역이 실제로 평균보다 월등하게 낮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10km 안에는 월등하게 낮더라는 겁니다. 근데 이걸 두 개를 섞어버리니까 자료가 희석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여기도 보면 나하쪽이 더더욱 높고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방사능 수치가 높습니다. 그리고 오래 살면 오래 살수록 높습니다. 그리고 거주하는 시간을 집안에 많이 머무면 머물수록 높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렇다면 실제로 근처에 있는 사람들은 매우 높고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낮아지는 경향, 그 다음 산악 쪽으로 가면 낮아지고 바다 쪽으로 오면 높아지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경향들을 환경부가 파악을 해서 거기에 대한 세밀하게 자료를 분석하고 그 다음에 바다 쪽으로 갔을 때 넓게 분포가 된다, 그리고 산으로 갔을 때는 낮다 라는 기준으로 해서 평균을 내고 어느 쪽이 많이 쏠렸다라는 그런 것들을 다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전부 주민 전체를 조사를 해서 거기에 대한 자료를 써야 되는데 이번 자료도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저도 그때 설명할 때 제시를 했던 게 암센터 자료는 실제 영남 쪽에 그 영남양국 간포 쪽이 1.07배 정도로 높았어요. 그런데 건강보험공단 자료는 아까 이야기한 0.86으로 낮아요. 그럼 이 두 개 차이가 출발할 때부터 약 한 20% 정도의 차이를 두고 출발을 합니다. 근데 건강보험공단 자료를 쓰게 된 동기는 거주지 주소를 이게 암센터에서는 제공하지 않는다라는 단점이 있어서 그래서 리별로 분석을 하기 위해서 자료를 썼다라고 했는데 내용을 보면 리별 자료보다는 읍면동별 자료 그리고 20km 이내 자료를 주로 사용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도 저희들은 조금 그런 것 같고 그리고 출발할 때 20% 차이가 났으면 그럼 끝나고 나서도 보정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도 했었는데 그런 보정들이 없었고 그리고 건강보험공단의 단점은 우리가 지금 백혈병 환자가 제법 있었어요. 양남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종교의 문제나 여타의 이유 때문에 특례 신청을 안 한 거예요. 특례 신청을 하지 않으면 건강보험공단 자료에는 잡히질 않는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빠지면서 실질적으로 낮은 걸로 됐고 낮지도 않지만 낮은 걸로 지금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사받을 전 주민을 대상으로 5년이면 5년 이상 있는 주민들, 거주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서 그 주민들에 대한 개별적 자료를 받으면, 가족 자료를 받으면 좀 더 확실한 자료가 나오지 않겠느냐. 그래서 정부가 이런 걸 좀 했었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들도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지금 보조사에 나왔던 그 실제 정부 평균보다 낮다라고 하는 결과가 도출된 이유가 지금 말씀하신 것들 양양 논문해양을 감고 이렇게 세 지역을 묶어서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기 때문에 네, 반경 20도가 네, 이런 식으로 해서 나이를 해서 쪼개가지고 거리별로 통계를 다시 빅데이터를 내면 그 통계적 유의성이 있는 어떤 자료가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 거리별 통계도 이미 나와 있고요. 나와 있는데 그 거리별 통계를 전국 평균이나 비교를 안 한 거죠. 많은 측면들이 거기서 저희들이 이렇게 여러 데이터를 좀 조합을 해서 유출을 해보니까 이제 13% 정도 많은 것으로 되어 있는 거고 이 거리별 통계도 명확하게 거리를 완전하게 이렇게 무자르지 자르지는 못해요. 아마 요번에 그 환경부에서 하면서 그 조사단에서 발표를 하면서 마을별 조사를 했다는 걸 되게 강조를 했을 겁니다. 그게 취지였고 거기서 말하는 마을별이 거리별이에요. 예를 들면 이제 국민보험공단에서 암 발생 자료를 받으면은 주소가 어떻게 나오냐면은 이 주민이 어느 마을에 사는지까지는 이렇게 자료를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나을이면은 나을이 경계 지점이 원대에서는 어느 정도다라는 게 나오잖아요. 그런 식으로 마을 단위로 뭉뚱거려 가지고 거리를
이렇게 정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 자료에서 10km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명확하게 10km라기보다는 10km에 걸치는 마을을 통으로 포함했다고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이제 10에서 20km는 그 사이에 들어가는 마을들을 분류를 했다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마을 단위로 분류한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그 지금 현재 연구팀에서 할 수 있는 가장 그 뭐 사진을 치면은 고해상도는 마을 단위까지는 분석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 이제 반경 10km로 한 이유는 마을의 인구가 적다 보니까 이걸 10km 안쪽으로 더 쪼개 들어가면은 통계가 안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기대치가 한 명인데 실제로 조사하니까 한 명도 안 나오면은 빵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근데 두 명이 나오면은 100% 많아져 버리고, 그렇기 때문에 통계로서 쓰기 힘든 상황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반경 10km 정도까지 하니까 어느 정도 통계적 유의성이 있는 전체 안에서 통계적 유의성이 생기고, 이제 위안에서도 통계적 유의성이 나오는 거죠. 이제 나머지 안 같은 경우에는 통계적 유의성은 없다고 하지만 일관되게 10에서 20km보다는 되게 월등히 많은 것으로 그런 계양서로 나온다라는 거죠. 또 이런 것들은 어쨌든 주민들이 월성원전의 영향을 받아서 암발생이나 여러 가지 건강에서 꼭 안 좋은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들을 이제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반경 10km 정도가 원전과 주민들의 건강 문제를 살펴보는 한 어떤 경계지점이 아닐까. 지금 현재 나와 있는 통계 자료에서는. 예. 그리고 과거에 이제 서울대학교 안현우 교수가 15년간 분석했을 때도 반경 5km, 반경 10km, 그 다음에 10km 그 바깥 지역, 이렇게 해서 과거에 분석한 바가 있고, 그때도 반경 10km 이내에 여성 가상성암이 한 1.8배 많은 것으로 보고한 바가 있죠. 예. 그래서 저희들은 반경 15로 해서 분석을 해본 겁니다. 그러면 제가 좀 궁금한 게, 그 인간협의 및 그 위원으로 참석을 하셨으니까 세 분께서요. 그 빅필터 결과를 한 번씩 보셨잖아요. 그럼 왜 환경부에서 연구팀이 이 그 거리별 통계를 작성했지만 통계의 전국 평균을 적용하지 않고 반경 20km랑 영덕분의 평균을 적용했나요? 이게 숫자가 너무 적어서 그런 건가요? 혹시 질의를 해보셨나요? 사실 이거 방송에 나가도 될지 모르겠어요. 저희들이 이렇게 초안을 작성하고 세 분이서 논의를 하면서 초안을 계속 수정하면서 덧붙이고 했는데, 사실 초안 작성할 때는 저희들이 이 부분 관련해서 의도적으로 왜곡한 거 아니냐, 조사를 그렇게까지 저희들 강경하게 초안에 썼다가 너무 나은 것 같아서 그런 문구는 빼버렸는데, 왜냐하면 그날 발표하는 박수근 교수도 전국 평균에 근거한 시라고 발표를 했어요. 했었고, 이제 여기 보면은 모든 안에서 31% 많은 것도 전국 평균보다 31% 많다라고 박수근 교수도 여러 차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실제 자료가 보니까 그게 아니었던 거죠. 알고 보니까 이게 박수경 교수가 한 게 아니라 김경란 교수가 다른 대학교에 이걸 또 용역을 줬는데 그 학교에서 이렇게 분석을 했어요. 근데 거기서 왜 이렇게 분석했는지 저희도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처음에 저희들의 설계했던 취지와는 다른 겁니다. 무조건 전국 평균을 기준으로 해서 모든 데이터를 다 뽑아라. 그래야지 비교를 할 수가 있으니까. 지금 이제 비교할 수 없도록 데이터를 만들어버렸잖아요. 그러면서 환경부는 비교할 수 있는 데이터는 양면양보 간포 데이터밖에 없어. 전국 평균이랑. 자기는 그걸 갖다 쓴 거고. 예. 그럼 명확하게 이유는 못 들으신 거네요. 예예예. 예.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니까. 사실 그때만 해도 저희들이 잘 몰랐어요. 이런 부분 잘 몰랐는데 전국 평균인 줄 알고 들었고 설명도 그렇게 했던 걸로 아는데, 최근에 이제 그 자료가 다 나왔잖아요. 나왔고 지난 자료들을 살펴보니까 파란 글씨로 갈로를 쳐서 지역별 평균이라고 적어놨더라고요. 근데 저희들이 그때는 반과를 했어요. 보고서에 이렇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반과되어 있고, 아니 이전 보고서에도 뭐 갈로를 쳐서 해놨는데, 저희들이 설명만 들었지 사실은 이걸 가지고 그때 당시에 분석하고 이럴 상황들이 아니어서, 사실 그냥 그런 설명만 가지고 전국 평균을 이해하고 있었던 것이지, 그 안에 보면 사실은 저희들이 자세히 안 본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전국 평균인 줄 알았는데, 네. 알고 보니 지역 평균이었다라고 자기도 또 적어놨어요. 그래서 근데 자기도 또 그런 부분들을 자세하게 꼭 적어. 설명해 주질 않았어요. 당시에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당연히 전국 평균이겠지라고 봤었는데, 지나서 다시 찾아보니까 아 자기들은 이미 적어놨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은 조금. 그러면 전국 평균이랑 비교한 수치는 양남, 문무, 강포 이렇게 세 개 묶은 것밖에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지금 그래요. 예, 보고서상에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낮게 나온 거고요. 예, 10km 단위로 잘라보면 낮은데 이제 10km 밖에 있는가 합쳐서 양남, 양북, 강포 중에 강포, 양북은 원전하고 한 20km 지점까지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합쳐서 보니까 그 부분에 여기 내용이 되어 있지만 그 부분의 인구가 한 280% 정도 돼요. 2,800 많은데 그 많은 거하고 작은 쪽하고 합쳐서 섞어서 이걸 갖다가 희석시켜버리니까 오히려 적은 걸로 나왔다. 아니지, 아니 그 이게 그 당시에 주민설명회 자료입니다. 주민설명회 자료인데 주민설명회 자료 이게 페이지가 갖고 계신 것 같아서 51페이지, 49페이지 보시면은 여기에도 전국이랑 비교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예, 49페이지 보시면은 원전 거리로부터 이격 거리와 이 기준으로 한 표준화 발생비와 표준화 유명비에서 지역 1, 2, 3, 4, 지역 1은 반경 5km, 2는 반경 10km, 3은 반경 20km고요. 4는 영덕입니다. 대전국, 전국과 비교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발표에. 그 당연히 은행 이렇게 알았죠. 알았는데 최종 보고서를 살펴보니까 이렇게 안 돼 있는 거예요. 저희들은 이건 줄 알고 저희들 입장을 내고 뭐 언론 기고도 하고 했는데 환경부에서 클레임이 많이 걸렸습니다. 왜 그 위사실을 이야기하느냐 라고 하면서 환경부에서 최종 보고서 자세히 보세요. 전국이랑 비교한 거 아닙니다. 그 위사실 유포하지 말라. 그래서 최종 보고서를 보니까 전국이랑 비교한 게 아니라 1, 2, 3, 4 지역의 평균과 1, 2, 3, 4를 개별로 비교했다라고 돼 있는 거예요. 상황이 이렇다 이러니까 솔직히 이 최종 보고서도 사실관계 맞는지 의심이 듭니다. 여러 가지로 지금 안 맞는 내용들이 많아서 저희들이 처음에 그거 말씀드렸잖아요. 주민들이 이주를 원하느냐라는 통계를 낸 것도 이 자료와 보고서가 다르고 이상한 데이터를 끼워넣어가지고 한 번은 찬성에 붙였다 반대에 붙였다 하면서 이해 안 되는 내용들이 많은데 지금 이 보시면은 분명하게 지역 1, 2, 3, 4대 전국을 비교한다고 되어 있어요. 최종 주민설명회에도. 어쨌든 뭐 최종 보고서에 그것이 아니라고 하니 뭐 믿는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저희들이 유출을 해보니까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13% 정도 반경 10km 이내가 많은 것 같아. 환경부가 이것을 전국 평균보다 암발생이 낮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명백히 오버 아니냐라는 입장인 겁니다. 그렇게 발표할 걸 비싼 돈 들여갖고 왜 조사합니까? 뭔가 변별력이 생기고 주민들의 건강 영향을 자세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방식으로 분석을 하고 의미를 찾아야지 기껏 연구한 의미조차 덮어버리는 결과를 발표한 거죠. 환경부가 되게 의도적이라고 봅니다. 우석의 소리를 이야기하잖아요. 저희들이 건강하게 살고 싶으면 월성원전 옆에 가서 사세요. 암발색도 낮으니까 누가 그 말을 믿겠어요. 제일 중요한 거는 이번에 결과에 딱 나타났듯이 아까도 이야기했듯이요. 가까이 사는 사람, 또 그 지역에서 오래 사는 사람, 또 하루에 15시간 이상 거주하는 사람, 여기서 염색체 이상이라든지 삼중수소 농도가 체내에서 많이 된다는 게 그거는 요번 우리 이거 환경부도 그렇고 민간에서 조사했는데도 그 내용이 그대로 딱 나아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조치를 갖다가 인근에 사람이 살고 있는데 그렇게 한다는 그냥 그대로 두면서 보고 있다는 것은 조금 그거하지 않나 싶습니다. 여기에 대한 조치를 빨리 좀 취해 주시는 게 우리 쪽에 좀 정부에서든지 이렇게 뭐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그런 조치를 빨리 좀 취해 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저희들 취지가 잘 전달되고 혹시나 의문이 좀 해소가 되셨나요? 이틀의 기자님 혹시 궁금한 거? 네. 그 내용에 대해서 환경부에 다시 지지를 해보셨나요? 아직 저희들 공식 지지를 하지 않았어요. 예, 중간에 이래저래 소통은 좀 있었습니다. 실무자들 간에. 저희들 입장이 저희들 이제 의견들이 언론에 나가고 하니까 피드백이 오더라고요. 이거 소통은 있었는데 어쨌든 그 지금 뭐 양남에는 보니까 관련 현수막이 지금 막 걸리고 하던데 오늘 저희들 기자회견 내용 바탕으로 해서 환경부의 정식 입장에 대한 정쟁이나 그런 어떤 저희들과의 어떤 그 소통이 필요하겠죠. 지금 환경부 발표대로 하면은 지금 월성원전 주변은 진짜 파라다이스죠. 정부에서 아무 조치를 취할 것도 없고 참 주민들이 건강하게 살아가는 지역으로 지금 나와 있는 거예요.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